오늘은 일 좀 하라는 시청자분의 성원에 힘입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간다. 통근 버스가 있는 사당역에 도착했다. 오늘 저 버스를 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현장으로 간단다. 뭔가 제대로 일용직스러운 분위기다. 주위의 사람들도 다 나처럼 기다리고 있다. 일용직 제군들과 함께 전쟁터로 향한다. 현장에 도착했다. CJ 택배다. 안전모를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현장으로 향한다. 오늘 처음 온 사람이 거의 100명이란다. 육체적 노동이 심해서 대부분 하루하고 그만둔단다.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나는 기대가 된다. 1시간 일하고 쉬는 시간이다. 택배 상자를 차에 넣는 일을 한다. 아직은 할만하다. 그러나 발에 땀이 차서 신발을 벗었는데 양말이 운명하셨다. 택배 상하차 2시간째. 이런 시구엉 졸리 힘들다. 거의 뭐 유격훈련급이다. 숨도 못 쉴 정도로 돌린다. 와, 괜히 온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식사 시간이다. 밥 먹고 추노할까 여러 번 고민했었는데 여기서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 택시도 없다. 그냥 시골이다.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위해 버텨보기로 한다. 택배 상하차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이유를 알려주겠다. 첫 번째, 택배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기본이다. 출근 버스가 오후 5시다. 그런데 일은 7시 30분부터 시작이다. 버스 운행 시간 넉넉히 1시간 빼도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멍 때리고 있어야 된다. 너무 불합리하다. 둘째, 일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고난이도다. 내가 이때까지 해본 일 중에 첫날에 겪은 노동 강도가 제일 강하다. 택배 상자가 기계를 타고 내려오는데 손이 안 보이게 컨테이너에 쌓아야 한다. 중요한 건 20-30kg짜리 물건도 많다. 지금 허리, 손목 아작나는 중이다. 무릎도 아프다. 이거는 운동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유격훈련이다. 누구든지 나가 떨어진다. 셋째, 노가다에 비해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다. 노가다는 기술을 익혀서 1급을 올릴 수도 있다. 숙식도 제공된다. 일도 엄청 널널하다. 돈도 많이 받는다. 제발 택배 상하차보다 평택 고덕이 100번 낫다. 노가다 하자. 네 번째는 영상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올려놓겠다. 이곳이 일하는 현장이다. 저 위에서 택배 상자가 내려온다. 그걸 오와이어를 맞춰서 이쁘게 쌓아야 한다. 저거 쌌다가 오늘 당 떨어져서 기절할 뻔했다. 오전 8시 30분 드디어 퇴근을 한다. 서울에서 출발 5시, 서울 도착 10시. 14만원 벌기 위해 17시간을 투자했다. 마이너스다. 이제 내 인생은 택배 상하차 해보기 전과 후로 나뉜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